우연히 그 비싼 컵이 다 깨져버리네. 이거 대다 비싼 거 맞죠? 이거 죄송해서 우연입니까? 괜찮습니다. 눈이 많이 닮았네요. 따님이랑. 성경이랑 많이 닮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애들 일로 하실 말씀이라는 게. 아, 그게 그 석훈이야, 그 석경이가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가지고요. 안 좋은 일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있었죠. 뭐 집은 이래 빚값 번쩍 잘해놓고 사시는데 뭐 자식 농사는 막 영 엉망진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던데 좋은 엄마는 아니신가 봐요. 인자 17밖에 안 처모은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위협하고 이 죄질이 참.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입학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다 하면서요. 그 민설아라 하던가. 그 여학생 하나를 괴롭혀갖고 SNS도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다 하던데. 피해 학생은 어떤가요? 많이 다친 데는 없어요? 뭐 몸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만 하겠습니까? 그 앞으로 아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하는 게도 두려울 끼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그 처벌을 제대로 내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있는 무 새끼들 그 못된 버리장머리를 그냥 확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로. 그 얘기는 저랑 하시죠. 아이고 석호의 아버지 되십니까? 지는 석호의 석경이 부담인 구호동이라 합니다. 오빠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지? 꼭 찾아줘야 돼. 이제 와서 엄마를 왜 찾아? 널 버린 사람인데.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나처럼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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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 씨, 이렇게 행복하면 곤란하죠. 지가 어머니들을 학교로 오시라 했습니다. 그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가지고 예. 그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면 그 부모 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봉사 시간 10시간 추가 이십니까? 이 없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죄를 감추고 수습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이 벌 안 받아요? 은별이도 가다만 사건인데? 아, 그 예술부장님은 홍보모델 심사 중이어가 부득이 제외됐습니다. 가오성리는 같이 벌은 못 받겠다 이거지. 아무튼 얼어 죽을 놈이 자존심.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이고, 석훈이 어머니 오셨습니까? 주 회장님 잘 계시죠? 아, 예, 덕분에. 늘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선생. 아, 예. 굳이 석훈이 어머니까지 봉사하실 필요야? 아니요. 제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주려고 우리가 퇴직벌 받는 건데 왜 그런 거 무슨 얼마 들어요 진짜? 우리 애들 서울대 못 가면 석혜경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깟 서울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깟 서울대라뇨? 나는 대학 엄청 중요해요. 우리 민혁이 서울대 보내려고 성악시켰어요. 민혁이 아빠 식구들은 죄다 서울대, 스탠퍼드, 옥스퍼드 출신인데 우리 민혁이만 서울대 못 가면 엄마 머리 닮았다고 나를 얼마나 탓하겠어요. 무슨 일부터 하면 되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 참 좋네요. 그 정성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하실까요?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올려서 왜 볼륨도 좀 빡빡하게 이렇게 나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말려. 그 제니 어머니하고 민혁이 어머니는 너무 열일들 하시는데 그 석희가 어머니는 혼자서 너무 농땡이 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아이고, 열일들 하십니다. 이 뼈가 부서져라! 팔이 빠져라! 열심히 쓸고 닦는 중입니다. 아, 예, 예. 그 석경이 어머니는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닦나 봐요. 먼지가 그대로인데. 따라 어디서 그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니까네. 화장실 가르지 마! 아, 그 다른 어머니들은 그 앉아서 푹 쉬고 계셔. 버튼 거기서. 빨리 뛰어 거기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뭐긴 뭐야. 수려 씨만 뺑이 돌리는 거지. 석훈이가 주동자잖아. 어?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어, 선생님! 아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온몸에 안 쓰시는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구쌤 지금 어딨어요? 아따 그 정도 힘줘가 바빠 안 됩니까 그? 에? 그 자식 대신 벌 받겠다면서요? 제대로 반성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걸로 좀 바빠 긁어 보고, 에? 아 이것도 좀 써 보고. 이거 전부 다! 예? 제대로 좀 닦아 보이소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선생님 태도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와, 그 안 하던 일 하려니까는 슬슬 열이 받으시나 봐요. 아들이 잘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진짜 그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면 뭐 쇼하는 기가? 주 회장님 명성에 맞는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그딴 거. 도대체 왜 저한테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부러워서 그러죠. 너무 행복해 보여갖고. 뭐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둘러대지 말고 제대로 말하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식 좀 그만 떨라고요 아줌마. 그 친자식도 아니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쪽 딸은 따로 있잖아.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군지 궁금해? 민, 설아 어머니? 하지 말고 말해. 당신 누구야?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야? 아니,
설아가 내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 더러운 손은 어디다 갖다 대십니까, 아줌마?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세상 사람들 다 알아도 되는 얘기였어? 그러면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어. 하지만 내 일을 방해될 생각하지 마. 설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나? 조상원도, 민원장도? 내가 그 사람들처럼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대신 기회를 줄게. 당신 그 입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 민설아가 당신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 당신이 그 죽고 못 사는 남편하고 애들한테. 이건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내 딸이고 내 문제야. 재밌네. 당신의 그 단란한 가정은 깨기 싫으시다. 이러면 내가 자격이 생기려나? 오빠,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지? 꼭 찾아줘야 돼. 이제 와서 엄마는 왜 그렇게 찾아? 널 버린 사람인데.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제 알겠어? 설아가 얼마나 당신을 증오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설아가 날 찾고 있었어. 엄청 찾았지? 자기를 버린 엄마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 지 딸 얼굴도 못 알아보는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설아의 마지막 소원 들어줄 거예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 불행하게 만들 거야. 다신 그 얼굴로 웃을 수 없게. 난 열을 줄게. 당신 가족들한테 진실을 밝힐 시간. 그 정도면 고민할 시간 충분하겠지. 안 그러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예, 양 집사님. 주말에 회장님 주최로 파티를 하신답니다. 내일은 두 분이 같이 드레스샵에 쇼핑을 가신다는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실까? 대체 뭘 믿고?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억수로 아름다우시네요. 민설아 어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를 어떻게 알고? 난 심순호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 그 여유 부릴 땐 언제고? 왜 그렇게 졸았습니까? 내 경고 무시하고 지금 남편이랑 파티 준비하느라 아주 신이 났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당장 나가.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당신이 민서라고 말하는 사실 당장 내일 당신 파티 때 얘기합시다. 관객이 많을수록 더 재밌을 것 같거든. 서프라이즈하기에 딱 좋은 날 아닙니까? 그건 때가 되면 내가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빠져. 내일에 방해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을 텐데. 내일이 기대입니다. 타협한 그딴 거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내일 민서라랑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줌마! 아줌마, 내가 아줌마 사정을 봐줄 만큼 그래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난 이미 벌 받고 있단 말이야. 행복하지 않아. 당신 다 갈아입었어? 어지러워서 파티 준비하느라 좀 무리했나 봐요. 미안해요. 얼른 갈아입고 나갈게요. 그래, 알았어. 잊지 마이소. 내일입니다. 내가 보낸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민서라를 죽인 사람이 네 남편이니까 이제 네 차례야. 죽은 민서라가 네 딸이라는 거 밝혀. 지금 당장. 1분 죽였어. 빨리 말해. 지금 말하라고. 50초. 40초. 20초. 당신 짓이지. 이 모든 걸 꾸민 사람. 심술한 당신 맞지? 처음부터 당신 짓이었어. 처음부터 전부 다! 천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련 씨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서진 씨,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수련 씨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심수련 당신이 분명해. 우릴 전부 불러놓고 이런 엄청난 쇼를 벌일 사람 당신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수련 씨가 왜요? 괜히 M1 사람한테 덮어씌우면 안 되죠. 증거가 있어요. 심수련이 그동안 우리를 협박했다는 확실한 증거. 서진 씨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글쎄,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을까? 구호동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있다고요? 예, 5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호동입니다. 경상도가 고향이고 전국체전에 입상한 경력으로 체육교사가 됐고요.
청알구에 있는 그 사람은? 아마도 구호동의 신분을 사서 위장 취업한 경우라고 봐야죠.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똑바로 안 하나! 우리는 구호동에 제일 쇼파야 너. 무슨 일이야? 민서라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잘 가. 내 돈 줄. 아유. 아이씨, 누구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저는 그 정아의 그 음악부 부담임 구호동이라 합니다. It's a pleasure to meet you. My name is Logan Lee. 구호동이 로건이었어. 나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 오빠가 좀 아프단다. 그래서 안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에바스! 오빠! 오빠! 보라 말 좀 해줘, 오빠! 나에게 아픈 오빠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 인간이 설아 양옥. 당신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너였어? 설아 양옥부가? 몇 달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네가 날 협박해? 설아 이름을 팔아서? 우리 설아 골수받으려고 입양한 거지. 그래놓고 도둑 두 명을 씌워서 파양시켜? 차라리 그냥 버릴 것이지. 왜 불쌍한 애한테 상처를 줘? 나도 몰랐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는데 설아가 죽어버렸어.
조상원 의원이랑 얼마에 거래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대단한 집필경으로 꼭꼭 잘도 숨어있더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 어린 것 목숨 받고 살아났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넌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왔잖아. 인간도 아닌 내가 한 번은 염치 있게 살아보려고. 개자식, 끝까지 발뺌할 거야? 매일같이 널 죽여버릴 거라고 다짐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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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만해요.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해요. 그만. 알겠습니까? 그만해요. 그 전에 주단태 먼저 죽이고. 왜? 당신의 그 알량한 가정은 못 버리겠어. 아무리 주단태가 당신의 딸을 죽였다고 해도 남편이니까. 닥쳐! 주단태도 천사도 내가 죽여. 너도 마찬가지고. 설아를 죽인 사람 범인부터 찾아야죠. 그 전에 기회를 줄게요. 한 번은 그 엄마 노릇할 기회. 오빠,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지? 확인해볼 게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나처럼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릴 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 엄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주 많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꼭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줘. 그럼 나 엄마 평생 안 만나도 괜찮아. 사랑해.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내 벌은 그 다음에 받을게요. 너 같은 놈이랑 손잡을 생각 없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오해해왔듯이 당신도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너 같은 건 자격 없어. 설아를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켰어야지.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속죄할 방법은 알아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설아 죽인 사람 찾아서 백백 천배! 더 고통스럽게 응징해줄 거야. 아니, 난 너 못 믿어. 난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우리 사람의 억울한 죽음 내가 풀어줄 거야.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묻잖아! 당신이 왜 로건리 방에서 나오냐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로건? 내 와이프가 왜 당신 방에서 나오는지.
You have a very admirable wife, Mr. Zhu. 그게 무슨 말이죠? Well, to be honest, because of the unfortunate event last night, I was actually thinking about canceling our contract. But that was before your wife came and apologized for you instead. 아, 이런 걸 내조라고 하죠. 수련 씨께서 큰일을 했네요. I was very touched by our conversation tonight. I'll take a step back and make a reconsideration. I appreciate it. We'll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명동에 묶인 자금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미끼를 물 거예요. 공동 투자를 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세워야 할 텐데요. 네,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성그룹 실무진들과 완벽하게 입을 맞춰야 돼요. 박 회장님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잘 도와주실 겁니다. 그보다 주단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정확한 재산 목록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어서. 아, 서재에 그 사람만 드나드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아마도 그 안에 서류들을 보관하지 싶어요. 주단태 지문 없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문이요? 걱정 마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스토니룸에 갖고 양식자들 일찍 보냈어요. 이쪽이에요. 가구회사 부지인데? 그 땅에 주단태 빌리지를 세우고 싶은 모양이군요. 그래서 헤이디를 죽이려고. 무슨 소리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헤인이 앞으로 가구회사 부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예, 근거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열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처에 별장이 있어요. 2시간도 넘었어요. 6자리 숫자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도 오늘 안으로 못 열 수도 있어요.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보세요? 오윤희 씨랑 얘기 잘했어요? 윤희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길게 얘기 못했어요. 조금 더 일찍 얘기해 줄 걸 그랬나 봐요. 오윤희 씨 얼마나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오윤희 씨도 용의자 중 한 명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윤희 씨는 나한테 친동생 같은 존재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윤희 씨 역시 설아가 죽던 날 헤라팰리스에 있었던 건 팩트예요. 그건 그렇지만 자신 외엔 그 누구도 믿지 마요. 나조차도.
혜인이 잘 떠났어요. 미국에 도착하면 전화 올 거예요. 고마워요. 설아한테 못해준 거 이제 갚는 거예요. 홍비서가 미국 병원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혜인이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했잖아요. 보면 못 보낼 것 같아서요. 설아도 혜인이도 석훈이 석경이도 좀 더 좋은 엄마를 만났으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애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미치겠어요. 여기서 일 다 끝나면 제가 혜인이한테 데려다 줄게요. 같이 미국으로 가요. 주단태한테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 설아를 죽을 만큼 괴롭힌 가해자들이 엄마기도 해요. 내 죽은 자식을 또 다른 내 자식들이 죽였다고요. 이런 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 당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설아랑 마지막으로 한 약속 꼭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불 켜. 빨리!
Excuse me for being late. It's okay. I'll have the same, please. So, Mr. Zhu, I heard you missed the event with Grace Zhou. You know I put in a lot of work into it, right? You put me in a bad position. So you want to tell me what happened? 사고가 있었어요. 전혀 들은 게 없나 보네요. 당신이 보낸 리무진에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었는데. Ah, yes, yes. I heard about it from my secretary. There must have been some kind of confusion with the limousines. Anyway, do you happen to know a man by the name of Ho Dong-gu? Ho Dong-gu? Ho Dong? Yes. This man called me, and he asked me if I knew the real Dante Zhu. He claims that you and others at the Hara Palace are involved in some kind of a murder case. Is this true? 그런 믿을 만한 놈이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Well, it's against my policy to go around digging up other people's private business matters, but it did catch me off guard.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tried to sell your living daughter's property and now a murder case, I don't know if I can keep trusting you as a business partner. 투자 설명회가 내일입니다. 이번 카지노 사업에 투자자들 기대가 매우 커요.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두 유언비어고 사실이 아니에요. What if I don't believe you? 제대로 준비해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프레젠테이션.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Okay. 별일 없었어요? 주단태가 의심 안 하던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걸리는 거였겠죠. 그나마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니 덮고 가려는 눈치예요. 많이 힘들었죠. 오윤희 씨 집은 왜 간 거예요? 그날 내가 본 게 맞았어요. 나 수련 언니랑 친한 사이인 거 잊었어요? 그게 불편했다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 여보세요? 유인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주단태가 내 딸 죽음과 연관돼 있어.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서 설아에 대한 증언 좀 해줘.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인 씨뿐이야. 살인자 꼭 잡아야 돼. 제발 나 좀 도와줘, 유인 씨. 어인이가 주단태랑 손을 잡았어요. 날 배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오윤희 씨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윤희가 죽였어요. 우리 설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설아를 죽인 게 오윤희라고요. 진정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한테 시간을 줘요. 내가 해결할게요. 무슨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고요? 오윤이 이미 당신을 버렸어요. 주단태한테 붙어서 어떻게든 당신 죽이려고 할 거예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설아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다 끝이에요? 그 다음은요? 똑같이 살인자가 되는 게 우리 설아를 위하는 길이에요? 석훈이 석경이는요? 난 그 애들 엄마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순 없어요.
난 당신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니까 난 내 방식대로 갚아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해줘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호텔에서 물건은 다 뺐죠? 네, 고생했어요, 홍 비서. 미국에서 봐요. 홍 비서도 조심하세요. 우윤이가 주단태에게 우리 관계를 얘기한 모양이에요. 하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을 테니까. 우윤이 씨 신고했어요? 오늘 자수하기로 약속했어요. 우윤이 씨가 그 약속 지킬 것 같아요? 절대로 제 말로 경찰서 갈 사람 아니에요, 그 여자. 그건 오윤희 씨 선택이겠죠. 난 지킬 거예요. 설아랑 한 약속. 우리 같이 미국으로 가요. 이제 수련 씨가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설아한테도 엄마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난 못 떠나요. 주단태가 지금 당신을 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라도 여기를 피해 있어야 돼요. 석훈이 석경이는요. 난 그 애들 엄마예요. 그 애들도 당신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설아의 복수를 선택한 순간 당신이 이미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순 없어요. 오늘 밤 비행해요.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해놨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혜인이한테도 엄마가 올 거라고 말해놨어요. 고마워요. 정말.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혼자선 절대 안 가요. 상징 헤라 팰리스가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7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신모 씨가 살해된 가운데 같은 헤라 팰리스 주민인 오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신 씨는 바다 출혈로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으며 Thank you.
심지어 누가 죽였어? 몰골이 왜 이래? 아,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여기가 호텔보단 별로지? 심수련 누가 죽였냐고! 야, 이거 천하의 억만장자도 며칠을 굶겨놓으니까 빈티나는 건 똑같네. 뉴욕에 빌딩이 몇 개나 있으면 뭐해 당장 처먹을 햄버거 하나가 없는데. 안 그래? 대답해봐, 로건. 아, 아니야. 강호동, 아니, 구호동 이랬나? 개자식아. 감히 날 상대로 사기를 쳐? 내 명동 땅을 날려먹을 작정이었냐? 네 덕분에 얼굴 팔림에 검찰청 오가고 내 프라이버시까지 까발려주고 자칫하다간 콩밥까지 먹을 뻔했어. 그게 왜 내 탓이야?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아온 네 책임이지. 아, 널 죽일 생각은 없어. 병신 만들 생각도 없고. 널 살려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네 아버지 제임스 리하고 내가 방금 통화했거든.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친 자식아. 네 아버지하고 흥정을 좀 했지. 민설아 건으로. 아니, 민설아 그 개집애가 날 또 이렇게 도와주네. 닥쳐! 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서 참 눈물겨운 일들을 하셨던데. 보육원에서 민설아를 입양해 골수를 이식받고 그 직골로 파양한 것도 모자라 도둑 누명을 씌워서 한국으로 추방시켰다지. 거기다 브로커였던 조상원 의원과 거래했던 내역까지 내 손에 들어왔지 뭐야. 야, 이 엄청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야, 너 네 아버지 깜빵 보낼 각오는 돼 있는 거지? 차라리 그냥 날 죽여. 아니야. 난 널 죽일 생각이 없다니까.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네 몸값이 정말 엄청나더라고. 어? 널 온전히 돌려주는 대가로 네 아버지가 꽤 많은 돈을 보내셨거든. 아, 물론 명동 땅도 고스란히 돌려주셨고. 한국은 잊어. 민설아도 심수련도. 그럼 에리어스 아니고. 야, 이 개자식아! 심수련 누가 죽였냐고! 너지! 네가 한 짓이! 내 목숨 걸고 주사태! 내가 널 죽이고 말 거야! 주사태 이 개자식아! 거기서! 야! 매물로 내놓은 물건이 전부 다 팔렸어. 그것도 최고가로. 그래서 기분 업된 거야? 위치가 그렇게 좋은데 당연하지.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벌써 팔았어? 지금이 최고점이야. 곧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막힐 거거든. 몇 백억짜리 건물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직 정두만 대표가 정보를 잘 물어다 주나 보네. 전부 그대의 덕분이죠. 넌 나한테 완벽한 파트너야, 20년 동안이나. 이제 알았어, 그걸? 그러고 보면 심수련도 참 불쌍해. 평생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산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날 그 여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 한 발 남았네. 나부터 간다. 긴장해라. 너야말로.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해. 2년 전에 너 나 배신하려고 했지? 뭐 하는 짓이야? 말해! 내 눈은 못 속여. 네가 변했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연락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고 날 피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야? 날 떠날 생각이었나? 그래 써봐. 자신 있으면. 나 없이도 네 재산 지킬 자신 있으면 써봐. 머저리 같은 자식. 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 그건 나에게 너도 마찬가지야. 아! 정신 차리십시오. 나유교가 사라졌어. 빨리 찾아! 네. 네. 나유교 정신 차려. 나유교 눈 떠! 숨을 안 쉬어요. 네? 우선 빨리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정신이 좀 드나요, 나혜교 씨? 너 뭐야? 여기 어디야? 기껏 살려놨더니 감사 인사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수연 씨하고 생긴 것만 닮은 모양이죠? 누구냐고, 너? 로건 리라고 합니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2년 전에. 로건 리? 나 너 같은 거 몰라. 개수작 부리지 말고. 꺼져. 잠깐만요. 나 당신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말, 그게 듣고 싶을 뿐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떨어져. 너 같은 거 나한테 한눈거리도 안 돼. 수련 씨가 죽기 전까지 수련 씨와 닮은 얼굴로 주단태와 부부 행세를 하셨죠. 행복미래당 정두만 대표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서 정보를 얻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2년 전 당신 분명히 주단태와 갈라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만나자고 한 거고. 개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주단태야. 이 목소리! 틀림없이 당신 맞잖아! 나혜교예요. 떠나기 전에 꼭 말해줄 게 있어요. 주단태 그 자식이 심시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오늘 아니면 영영 말 못할지도 몰라요. 그때 당신 진심이었어요. 당신 절박했다고! 그때 좀 싸웠었나 보지. 홧김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화를 잘 조절 못하는 편이거든. 그럼 쥐단태가 이걸 들어도 괜찮겠어? 어. 가서 들려줘. 너 지금 이딴 걸로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냐? 미안한데 쥐단태랑 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사이야. 자식까지 나눠 가졌는데 그딴 말 한마디 흔들릴 것 같냐? 까불지 말고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라.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봐. 네. 확실하게 말해줄게. 나 주단태 배신할 생각 없으니까 스토커진 여기서 끝내. 다시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주단태한테 끌고 간다. 당신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럴 거였으면 이미 내 정체를 주단태한테 밝혀버렸겠지. 그렇게 해줄까? 기대에 부응해줘? 솔직하게 말해. 당신도 주단태 못 믿잖아 지금. 당신 자식들을 학대하고 자기 와이프까지 죽인 사람이야. 심순아처럼 죽고 싶어서 그래? 신경 꺼. 내가 죽든 말든 이거 무슨 상관이야. 천수지구 27번지 그거 왜 사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날 이용하세요. 날 거치지 않고서야 그 땅 절대 못 사. 내가 실소유자니까. 너 같은 거랑 손잡을 일 없어. 난 돈에 목숨을 걸었어. 내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난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우리 사람의 억울한 죽음 내가 풀어줄 거야.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나희교 씨가 27번지를 최고가로 경매에 붙이자고 했답니다. 경매를? 네. 왜 굳이 경매를? 며칠 동안 나희교 씨 동선들 체크한 사진입니다. 레스토랑 외에 특별한 외출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 감시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수련 씨가 참 불쌍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죽기에는 너무 고운 사람이었어. 고마워요. 아직도 기억해줘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수련 씨잖아. 수련 씨 맞잖아.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처음부터 수련 씨 플랜이었죠. 날 살릴 거면서 쥐단테는 왜 불렀어요? 쥐단테한테 믿음을 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랑 내가 만난 걸 알고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이랑 같이 살았는데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위험한 일은 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요? 심수련은 죽었어요. 2년 전 그때. 지금 내 앞에 살아있잖아요.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나에게로 할 일이 남았어요. 내 할 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 오윤희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모른 채예요? 당신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수련 씨, 저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후회했어요. 당신 지켜주지 못한 거. 공항으로 먼저 떠난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매일매일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 주단태가 오고 있어요. 어서 가요. 나 두 번은 못 도와줘요. 나 못 가요. 같이 가요. 혼자선 절대 안 가요. 설아, 억울함 풀어진 걸로 당신이 할 일은 끝났어. 여기서부터는 내 문제예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요. 앞으로 2주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만에 하나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진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면서 당신 원망하게 될 거야. 빨리 가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위험해지면 그땐 꼭 날 부르겠다고. 다시는 혼자 떠나지 않겠다고. 어서 가요. 수련 씨,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다 얼굴 망가지기 전에 나! 자, 잡아요! 안 타요!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안 그래도 당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나 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밀어내도 나 이제 안 가. 진짜 왜 이래요.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쩌려고. 다행히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다른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당신 지키는 거 말고는. 당신이 하려는 그 복수 계획대로 해요. 앞에 좀 막아주세요. 예예.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예? 비켜 비켜 비켜. 나와 나와.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주단태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저를 죽은 것처럼 위장해 별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든 재산을 넘기라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저에게 지하에서 끔찍한 행동. 널 다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니? 네. 그 사람이 누구지? 괜찮아. 말해. 펜트하우스 주단태 아저씨요. 아무 일 없는 거죠? 다 잘 끝난 거 맞죠? 다 끝났어요. 진술도 잘 맞췄어요. 다 로건 덕분이에요. 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불안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발 이곳을 벗어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시 우리 마주쳐도 아니 마주쳐서는 안 돼. 프로포즈 하시려나 봐요. 반지. 아. 잘 고르셨네요. 고급스러워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한국도 참 많이 변했겠죠? 그럼요.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설레네요. 꼭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날 생각하니까. 살아있으니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미스터 맨. 수련 씨 어디예요? 저 방금 돌아왔어요. 벌써요?
마음이 급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나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보고 싶은데 우리 빨리 만나요. 나도 로건한테 할 말 있어요. 매장 쪽으로 갈 건데 그리 올래요? 그래요, 그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어. 제발 이곳을 벗어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시 우리 마주. 네, 전 도착해 있어요. 저도요,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네, 금방 나갈게요. 저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 긴장했나 봐요. 네,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주단태가 아니라 로건이라는 증인이 나왔다고요. 증인이요? 로건이 돈을 주고 화장터 사람을 샀다는 게 밝혀졌어요. CCTV에 잡힌 범인의 키와 실루엣, 발걸음 뭐 이런 것들이 로건과 유사하다는 국과수 결과도 나왔고요. 죽은 건 로건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수사의 초점이 바뀐 거란 생각 안 해요? 로건과 같이 있던 동숙자부터 빨리 찾아요. 폭발 직전 차에서 내린 후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한국에 친인척도 전혀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안 잡히고. 주단태 쪽 확인해봤어요?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었다면서요. 그 시간 주단태는 칫솔칼에 찔려서 상태가 아주 위중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연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심정지까지 왔다던데 그런 사람 의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군가를 매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로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죽은 민설아의 골수를 받은 후에 파양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로건이 오랫동안 심수련 씨를 스토킹해왔다던데 사실인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토킹이라뇨? 그럼 연인 사이였어요? 죽은 친딸의 골수를 불법 이식한 사람이랑 이 특별한 감정을... 설마 아니죠? 친딸의 양오빠... 에이씨... 더 이상 그 사람을 모욕하면 가만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건 로건은 절대 누군가를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차량 폭발 사고의 피해자로 알려진 재미교포 사업가 로건 리가 나혜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K홀릭스 회장 주모 씨가 유명을 쓴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주 회장의 무죄 무게를 두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주모 씨는 나혜교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정 대법관님의 후배입니다. 이번 이심은 저희 로펌에서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대법관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신경 쓰셨는지 브리핑 한번 들어볼까요? 심수련 씨 감금 사건은 천선일의 단독 범행으로 스토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로나 사건은 머리를 다친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문제 삼을까 합니다. 아, 하나 더. 민설아 시신 여기는 하윤철 쪽으로 몰죠.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한 걸로. I have to go and protect her no matter what. 내가 수련 씨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 여자 옆에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 제발. Let me go. 그 돈 어차피 설아 몫이었어. 난 한 번도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좋아해. 그 여자 좋아한다고. 아주 많이. 새로 살게 된 삶 수련 씨 위해서 쓰고 싶어. 내 마음도 전 재산도 다. 엄마, 그러곤 진짜 벌어져 있는 거야? 아니지? 그 이상한 소문 사실 아니지? 엄마 믿으랬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어요. 경찰은 백중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지명수배가 떨어졌는데도 끝까지 찾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내 이름 주단태로. 나랑 결혼할 때도 완벽해 주단태였어요. 동경대를 나왔고 오사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실제로 결혼식 때 일본에서 많은 하객들까지 왔었어요. 그럼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동원된 하객들이었겠죠. 백준기는 고아였으니까요. 내 신분을 훔쳐서 당신과 결혼까지 한 거예요. 필요한 게 돈이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죄 없는 내 부모까지 죽인 거죠? 왜? 내 손으로 그 자식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로건이 당신을 데려온 건가요? 백준기의 과거를 밝혀서 다신 재기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여기서 백준기를 봤어요. 틀림없이 그녀였어. 노인으로 변장은 했지만 그 악마 같은 눈빛.
7년 전과 똑같았어요. 너희?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그 자식이 로건을 죽였어요. 내가 봤어요. 구치소에서 탈주한 게 틀림없어요. 그럼 그 기분 나쁜 쇳소리가 주다한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다시 날 죽일 것만 같아서 더 빨리 당신을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주운 거예요. 로건이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 그 사람 당신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내내 프로포즈 할 생각에 많이 설레했는데. 아까 했던 말 변함없어요? 주도한테 죽이겠다고 한 말. 당연하죠. 받은 대로 다 갚아줄 거예요. 내가 백준기 그 자식 이름으로 돌아온 이상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나게 해줘야죠. 미스터 백. 아, 뭐야. 아이씨. 로건? I'm back. 아! 로건 이 개자식 죽어서 날 괴롭힌 제3자식. 마음에 들어요? 수련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목숨값 내가 꼭 받아낼 거야. 석훈아, 어제 시험 왜 안 본 거야?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대학을 안 가려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안 가려고요. 아빠가 손을 쓴 것 같아서요. 그딴 식으로 구차하게 가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 짓을 했대? 네 실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확실하게 하고 싶었나 보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거? 너 설마 뭐라도 부탁했어? 뭔 소리야. 나도 내 실력으로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거든? 오빠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석경이 아무래도 네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어제 로나가 실격 처리됐다면서. 석경이 제가 잘 감시할게요. 여기서 더 나가면 저도 못 참아요.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매장이 없던데 어디 갔었어? 청아아트 센터 완공식에. 나 센터장 입후보했어. 천수지구가 신도시로 재선정되니까 다들 센터장에 욕심이 많더라고. 근데 지분은 무슨 돈으로 샀어? 아는 분한테 투자 받았어. 투자? 응. 청아아트홀 개관하면 가치가 꽤 뛸 것 같아서. 아, 의논하고 싶다는 건 뭐야? 석경이가 또 무슨 사고 쳤어? 주단태가 석경이한테 내 인감 도장을 훔쳐오라고 시켰나 봐. 뭐? 아, 이제 하다하다 딸한테 도둑질까지 시키는 거야? 미쳤어. 그래서 인감으로 뭘 한 건데? 천수지구 27번지랑 펜트하우스 명의가 바뀌었어. 주단태랑 석훈이 공동명의로. 석훈이랑 공동명의? 아니 훔친 건 석경인데 왜 명의는 석훈이야? 게다가 석훈이는 지 아빠라면 치를 떨잖아.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석훈이랑 석경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주단태 진짜 인간 말종이다. 아니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그런... 설마... 아니겠지. 뭐가? 언니, 애기 낳았던 미국 병원 말이야. 그 병원 폐업했다고 했지? 어, 뭐 원장님 돌아가셔서 문 닫았다고 들었어. 그럼 이제 서류 확인할 길도 없는 거네? 그건 왜? 언니, 사실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사모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 누가 계셨네요. 그럼 전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말씀 나누세요. 다시 연락할게, 언니.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미안해요. 급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요. 천서진이 주단태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봐버렸어요. 언제까지 숨길 순 없겠죠. 걱정하지 말아요. 주단태한테 함부로 쉽게 입놀지 못할 테니까. 반지 끼셨네요. 로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CCTV도 전부 타버려서 제대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노인 분장을 한 사람이 주단태라는 걸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많이 힘들죠. 울음 참지 마요. 나도 그 마음 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는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나도 겪었으니까. 아, 수련 씨 기억 못하겠지만 나 어릴 때 수련 씨 봤어요. 신문건설 야유회에서. 그랬어요? 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수련 씨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 참 믿고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결혼까지 허락하신 거겠죠. 일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시고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뻤어요, 수련 씨는. 어릴 때처럼 예쁘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주단태 그 인간은 나한테 맡기고.
꼭 깨어나야 돼. 내가 당신 반드시 살릴 거야. 로건,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리면 손을 움직여봐요. 나 하윤철입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시신 대응하지 마요. 로건을 사랑했다고. 싶었어요.